안녕하세요.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는 잘 공부하시고 복습하셨나요? 오늘은 제4강 대명사 고르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4강 대명사 고르기 문제입니다. 대명사에는 뭐뭐가 있나요? 대명사에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I, my, me. 같이 이런 것들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제기 대명사 나 자신, 너 자신, 그녀 자신, 그 사람 자신 뭐 이렇게 자신을 일컫는 제기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있습니다. 이것은 저것은 하고 말하는 지시 대명사 있고요.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것을 일컫는 대명사인데요. 누군가, 무엇인가, 어디선가 또는 뭐 아무나, 그 다음에 아무것이나 이런 유형의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수량 대명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이야기하는데요. all, 전부, some, 얼마, any, some을 대신해서 부정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any가 있고요. 많은, a few, 이런 수량 대명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 대명사 있어요. 의문 대명사. 의문사들이에요. 의문사들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의문사들이 의문 대명사가 되고 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의문 대명사랑 거의 같네요.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절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 대명사인데 여기서는 두 개가 빠져요. 여기 what하고 그 다음에 how하고는 관계사에서는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빠지는데 오늘 대명사에서는 수량, 의문, 관계 대명사 요거는 하지 않고요. 수량 대명사는 따로 우리가 다음 강에서 할 거고 의문 대명사는 명사절에서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절에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인칭, 제귀, 지시, 부정대명사 요 정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대명사가 토익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패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패턴은 격일치예요. 대명사는 대부분 이 격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격이 뭐냐? 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주격 자리에는 주격 대명사, 주격 자리에는 뭐를 쓰나요? 주격 자리에는 주격 대명사 주어 자리에는 주격 대명사 쓰죠? I.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대명사 쓰죠? Me.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뭐 쓰나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자리죠. 그럼 똑같이 목적격 대명사 쓰게 되고요. 그러면은 명사 앞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럴 때는 소유격 형용사 my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어떤 대명사를 써야 되느냐 똑같은 나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리에 따라서 어떤 대명사를 써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격일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은 he인데 he, his, him, himself 하면은 똑같은 he죠. he를 받는 거예요. 뭐 그녀나 아니면 너나 이런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he를 받는데 이게 무슨 자리냐에 따라서 주어 자리면 he,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자리면 his,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him, himself는 목적어 자리에 쓰는데 이건 제귀 대명사죠.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거기 대명사 맞는 걸 골라주는 격일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대명사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자, 주어 자리에 I, you, he, she, it, we, they 쓰고요. 목적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me, you, him, her, it, us, them을 쓰게 되고 소유격, 명사 앞에서는 my, your, his, her, it's, our, their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The building's management team, 그 빌딩의 관리팀이 되는 거죠. 관리보수팀은 strive, 애쓴다, to offer, 제공하려고 the best possible maintenance. 자, maintenance 하면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 자, 메인터넌스는 유지인데요. Best possible maintenance 하면은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 잘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최상급 나오죠. 그 다음에 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명사가 나오는데 가능한 한 최고의 관리.
유지, 가능한 한 최고의 관리 유지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럼 누구 고객들에게? 이 팀의 고객이죠. 팀의 고객이고, 팀은 여기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유격 들어가야 돼요. 명사 앞에서는 반드시 소유격. 자, 명사 앞에서는 반드시 소유격,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소유격, 형용사 들어가야 합니다. 자, 소유격 대명사 들어가는데 정답은 B번이고요. 이츠는, C번의 이츠는 주어, 동사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죠. 주어, 동사 줄여서 쓴 거고요. 소유격은 이츠, B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presenters should send. 프레젠터는 발표자들은 보내야 한다. 요청을 보내야 한다. For audio visual equipment 하면 시청각 자료죠. 자, 시청각 장비, 시청각 장비에 대한 요청, 요청 셀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시청각 장비에 대한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격을 묻는 문제죠. 대명사가 다 똑같은 대명사가 나왔는데 격이 다른 대명사가 나와요. 그럼 이건 격을 묻는 문제고, 그럴 때는 자리 확인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send가 동사고 request가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로 소유격 고르셔야 합니다. 이 소유격이 답이 되는 경우가 대명사 격일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소유격은 몇 번입니까? B번하고 C번이 똑같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거 하나는 C번은 day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B번, there가 소유격이죠. they는 주격이 되고요. 정답은 B번, there가 됩니다. 자,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Please call Andrew. Andrew에게 전화주세요. When you are prepared, be prepared to 부정사, 뭐뭐할 준비가 되다. 말할 준비가 되면 talk to, 누구와 말하다. 여기서 to는 전치사. talk to, 누구와 말하다. 이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러면 이 to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는 거죠. 전치사의 다음에는 목적격 대명사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대명사 정답은 네, D번 him 되는 거죠. 그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앤드류에게 전화 주세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forthcoming 앞으로 있을 award ceremony 수상식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after 요 문제는요. after가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죠. 전치사나 접속사 돼요. 자, 이 watched가 동사예요. 무엇을? the performance 하면은 목적어 되죠. 공연을 예, watched, 보았다. of each singer, 각 가수의 공연을 보았다. 그러면은 after는 접속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나왔으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예, 그렇죠. 주어 자리가 됩니다. 주어 자리에는 무슨 대명사? 주격 대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보기 중에서 주어 자리에 쓰는 대명사는 빙고 네 C번이 되겠죠. day가 정답이 됩니다. 각 싱어의 공연을 본 후에 the audience는 get graded 평가했다, 점수를 주었다, the performance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요즘 TV에서 나는 가수다, 나가수가 매우 인기이죠. 예, 저도 그거 매우 즐겨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진짜 막 전율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노래들을 열심히 잘하시고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하셔서 매우 즐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패턴 2, 대명사 패턴 2. 인칭 대명사의 수일치예요. 이게 많이 나는 패턴은 아니에요. 아까 격일치가 많이 나는데요. 자, 요거는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You're my, his, her. 아까랑 뭐가 다르죠? 아까는 똑같이 you에서 you, your 또는 뭐 yourself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your, my, his, her에서 격이 똑같죠? 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지칭하는 대명사가 다 달라요. 자, 이럴 때는 앞에 어떤 말을 받느냐, 어떤 말을 받느냐, 단수를 받느냐, 복수를 받아오느냐, 여자를 받느냐, 남자를 받느냐.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수일치라고 말을 하지만 앞에서 어떤 말을 받아오는지 그거를 찾아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아까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워요. 아까는 자리가 무슨 자리지만 판단하면 되지만 얘는 내용을 판단해서 앞에 어떤 말을 받아오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If you get the report, 보고서를 받는다면 of advertising campaign, advertising campaign 광고죠. 광고 캠페인 평가.
이 평가서의 보고서를 받는다면 please forward 전달하다요. 전달하다. 그럼 뭐를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고서를 전달한다는 거죠. 이 보고서를 받는다면 그 보고서를 Mr. Plexi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받은, 이거 목적어 자리, forward의 목적어인데 무엇을 전달하느냐? 앞에 있는 report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네, C번 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격과 수일치가 함께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기가 it하고 there는 요거는 소유격이죠. it하고 they는 주격이죠.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 두 개씩. 격이 다른 거 두 개씩. 그리고 it하고 they하고 it하고 they하고 받는 것도 서로 다르죠. 격도 다르고 받는 것도 서로 다르고 해서 두 개 두 개씩 묶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도 확인을 해야 되고 주어 자리인지 소유격 자리인지 그리고 앞에서 어떤 말을 받아오는지 단수를 받는지 복수를 받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잘나가 뭐를 쓰... 이거 어때요? 제가 만든 이름인데 잘나가 차니까 잘나가야 되잖아요. 잘나가 뭐를 쓰... has been experiencing 겪고 있습니다. high demand 수요를 하이 디맨드니까 수요가 높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높습니다. For 뭐에 대한? 새롭게 릴리즈 출시된 세단에 대해서. 세단이 뭐냐면 잘5예요. 잘5. 아, 이거 상표 등록할까요? 잘나가차? 자, 잘5 세단에 대해서 높은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단을 꾸며주는 요거 형용사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모럴 그 잘나가 모럴은 has been experiencing high demand for 여기서 이 모럴스를 받는 거죠. 모럴스. 근데 여기 s가 있다라고 해서 복수 취급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름이잖아요. j하고 m이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그냥 s가 있더라도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소유격이면서 단수 받는 거. 네.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패턴 3 되는데요. it를 살펴볼게요. it. it는 우리가 알기로는 단수 사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걸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it가 가주어 it라는 것으로도 쓰이네요. 자, 가주어 it가 뭐냐면 주어가 to 부정사 구라든가 아니면은 명사절 글씨를 좀 더 예쁘게 쓰고 싶은데 이 펜이 이렇게 잘 써지진 않네요. 제가 원래 좀 예쁘게 쓰긴 하는데 좀 봐주세요. 자, 투부정사하고 명사절 이런 것들로 주어가 길게 나갈 때 이 좀 뭔가 기우뚱하잖아요. 주어가 너무 길고 뒤에가 짧으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it라는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장 맨 뒤로 돌려보내서 이거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해서 가주어 진주어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요. 자, 요거를 가주어는 it로 씁니다. 그럼 가주어 it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주어 it 진주어 쓰는 그 패턴 자주 쓰이는 패턴 it 뭐 it's 형용사 그 다음에 뭐 대절이나 투부정사 구문 이것도 매우 잘 쓰이는 패턴이고요. 또는 it's 그 다음에 pp it's pp 대절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잘 쓰이는 패턴을 외워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 가주어 it자리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해석을 했을 때 뒤에가 진짜 주어처럼 해석이 된다면 뒤에가 진짜 주어라면 뒤에 투부정사나 명사구가 나왔는데 명사절이 나왔는데 걔가 진짜 주어라면 이거는 그럼 가주어 it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은요. Although Mr. Tabor 씨가 failed 하지 못했다. To be promoted 하면은 promote는 승진하다. 저런 이분이 승진하지 못했네요. Mr. Tabor 씨가 failed to be promoted 승진하지를 못했다. To the supervisor position으로 승진하지를 못했다. 그럴지라도 승진하지 못했지만 is clear that 아까 얘기한 이 패턴이네요. 그쵸? Is clear that 대절 이하는 분명합니다. 대절. 대절이 뭐냐면은 he is much more qualified 저런 이분이 훨씬 더 자격이 있대요. Than the one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s promoted to the position 그 자리에 승진된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이 대절이 분명하다. 대절이 주어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 it is 형용사 대절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 이거 가주어구나. 패턴을 보고도 할 수 있고 해석이 대절이 주어로 나오니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다른 거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가주어는 it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아 이분 사연이 좀 안타깝네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패턴 살펴볼게요. 제기대명사인데요. 이 제기대명사 잘 나옵니다. 토익에서 잘 나와요. 그럼 제기대명사에는 몇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기용법이에요. 이 제기용법이란 건 뭐냐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주어랑 같다.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이 목적어가 주어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제기대명사 써요. 이때 제기대명사 필요합니다. 그 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쓰는 거 예, 그 제기 용법이 됩니다. John Brown's time. John Brown의 시간 뭐로써? As an assistant. Assistant가 사람이죠. 예, 보조로서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보조로서 보낸 그 사람의 시간이 만들었다. Interested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 made라는 동사는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로 형용사 쓰는 단어예요.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자, 그래서 여기 형용사 왔는데 그러면 이거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들었다, 뭐뭇을 관심 있게. interested 하면 꼭 in이 나오죠? interested in. in 앞에는 꼭 interested를 써주고요. becoming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을.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he majored in economic. 그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했다 할지라도 경제학을 전공했다 할지라도 의사가 되는데 관심이 있겠다. 그러면은 이거 앞에 주어가 존 브라운이 나왔으니까 아, 이 사람이 주어 이게 주어고 주어랑 목적어 같네. 그 사람이 관심 있어진 거니까 그래서 힘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제기대명사 쓴다 그랬는데 주어가 존 브라운인가요? No. 주어는 time이죠. 얘는 소유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긴 하지만. John Brown의 시간. 뭐뭐로써 보낸 시간. 시간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기대명사라 생각하고 힘셀프를 골랐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잘못 얘기했고요. 자, 이 John Brown의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앞에서 얘기하는 John Brown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him, d번을 정답으로 합니다. 자,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제기대명사 쓰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목적어랑 주어가 정말 같은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주어가 time이란 거, John Brown이 아니라 time이란 거, 이런 거에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 사람은 economics, 경제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이제 의사가 되기로 그렇게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이 조금 아직 어려요. 근데 아들은 꿈을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대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대.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더라고요. 아이고 의사 되는 거 참 힘든데. 근데 어쨌든 의사가 되고 싶다네요. 저희 아들이. 자 이번에는 대명사 패턴 넘버 5입니다.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에요. 제기되면서 강조용법. 이거는 강조 뭐냐면은요. 완전한 문장에 이 제기대명사를 추가로 쓰는 거예요. 아까는 제기용법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썼죠. 주어랑 같을 때.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에 추가로 제기대명사를 써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Angela Chu는 결정했다. 이 decide는 to 부정사 써요. To renovate. 개조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 여자의 올드 하우스,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renovate 동사 목적 하나 나오면 끝나는 거죠. 뭐뭇을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는데 한 번 더 써준다면, 강조용법을 한 번 더 써준다면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뭐가 됩니까? herself가 됩니다. 그 여자 스스로 그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한 번 더 그 여자 스스로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용법으로 제기대명사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거 아무 자리도 아닌데
이게 주어 자리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아무 자리도 아닌데 이거 도대체 뭘 쓰는 거지? 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강조용법의 재개대명사를 쓸 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좀 잘못 읽었나?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한데 하면서 당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도 어렵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허셀프 강조용법으로 B번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시애틀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 친구 집을 한번 방문했는데 갓 결혼한 부부였어요. 시골에 있는 아주 시골은 아닌데요. 변두리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둘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녁마다 집에 가서 그 집을 다 고치는 거예요. 마루도 고치고 부엌도 고치고 문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고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전부 사람 사서 쓰지 내 스스로가 우리 집을 고친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집 고치는 걸 참 좋아하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갓 결혼한 부부가 조금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집을 1년이 지나서 너무너무 예쁘게 고친 거예요. 집값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그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넘버 6. 예, 패턴 넘버 6 볼까요? Buy oneself하고 own oneself하고가 있는데요. Buy oneself는 스스로 도움 없이란 뜻이에요. 이거 alone의 의미가 있습니다. alone. own oneself하고 쓴 거랑 같아요. 여기서 once는 뭐냐면 my, her 이런 거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소유격을 대표하는 말이고 여기서 oneself, myself, yourself, himself 이런 거를 대표하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by 플러스 재개대명사 또는 own 소유격 own 이렇게 되면은 전부 언론의 의미가 있다. 이거 두 개도 시험에 잘 나는 그런 말인데요. The computer language는 이제 컴퓨터 언어, 뭐 C라든가 포트란이라든가 좀 제가 아는 것 같죠? 컴퓨터 언어 전공했거든요. 자, the computer language는 is so easy 매우 쉬워서 대절 it can make even beginners build a simple computer program by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소대꾸문이 나왔어요. 너무 몸에서 대절 이해하다. 매우 쉬워서 대절, 결과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make가 이번에는 목적어의 원형, 사역동사로 목적어의 원형 쓴 패턴으로 나왔네요. 초보자들이, 심지어 초보자들도 build a simple computer program,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by라고 나왔을 때 혼자서 만든다, 혼자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래서 혼자서라는 의미로 by와 함께 재기대명사. 바이 플러스 재개대명사 혼자서. 자, 그래서 정답은 themselves가 됩니다. 정답 D번.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바이가 아니라 on하고 나왔으면은 on their own A번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살짝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여기서 on이냐 by냐를 잘 보시고 답을 하셔야지 무조건 by 재기대명사만 알고 있어서 on이 나왔는데도 그거를 by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하죠. 분명히 시험지에는 on이었는데 내 눈은 계속 by로 보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이거 by였는데 이거 왜 on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by하고 on 잘 보시고 by가 나오면 재기대명사 on이 나오면은 on 대 on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once on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nce on. 자, 뭐냐면 there가 있는데요. 우리가 there, business 하면은 이 글씨가 영 좀 그렇죠? 꼬불꼬불,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자, there business가 있는데 그들의 사업 이렇게 써서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말로 여기에 이 on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 자신의 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사업. 여기 대여를 강조해주는 말로 on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their own business에서요. 뒤에 business를 생략하고 their own까지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들 자신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해요? 줄이면 그냥 theirs가 되죠. their business는 줄이면은 theirs 그들의 것 이렇게 되고요. their own business는 줄이면 their own 그들 자신의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ir own business는 a business of their own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a business of their own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n their own이라는 표현이 있죠? on their ow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by themselves, alon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wn이라는 쓰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냥 ow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죠? 예,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Jim Tierney. Jim Tierney 옛날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 다닐 때 같이 반 친구였던 사람 이름이에요. Jim Tierney and Chris Harold가 will quit the company.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곧 to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 사업을? 자기들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a business of 뭐가 됩니까? 그들 자신의 사업. Their own business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A business of their ow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정답은 A번, their own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A business,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친구죠? 그러면 a friend of 뒤에 요거 그냥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한 사람은 여기다가 business of theirs인가? 해서 이거 혹시 B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A번하고 B번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a friend of mine을 썼을 때 이 of는 뭐뭐 중에란 표현이에요. 내 친구들, 요거 mine은 my friends를 줄인 거고요. 내 친구들 중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a friend of mine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theirs를 쓴다면 a business of theirs 하면은 their businesses를 줄여서 theirs를 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들의 사업들 중 하나를 시작하려고? 응? No. 이 내용이 뭐였나요? 이 회사를 다니던 두 사람이 자기들 사업을 시작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거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들 중 하나를 시작하려고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전히 A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umber 8, 지시대명사의 수일치. 자, 지시대명사가 시험에 나온다면 지시대명사 일단은 this, not that, this, those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에 해당하는데요. this, not that은 뒤에 단수명사나 불가사명사 쓰고요. 그 다음에 this, not those는 복수명사 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요거 수일치에 관한 이런 문제가 나기도 해요. 매우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이래 또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수일치 초점을 안 맞추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어려운 것만 보기 때문에 틀리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미첼은 can take holiday. holiday, 휴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어를 꾸며주는 자리인데 이어는 단수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this year나 that year. 일단은 단수랑 갈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보기 중에는 this밖에 없죠. this, 복수, those, 복수, some도 뒤에 복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this year 이렇게 수일치로 보면 바로 정답이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올해는 휴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e had so many other commitments. commitments 하면 의무들, 그리고 commitment가 약속, 전념 이런 뜻 있는데요. 헌신 이런 뜻 있는데 그가 해야 될 so many other 너무 많은 다른 그런 의무들, 해야 할 일들, 약속들이 많아서 올해는 휴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안 됐네요. 그쵸? 휴가 좀 드릴까요? 자, 대타고 도우즈가요. 아까는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이런 지시대명사로 우리가 봤는데 얘가 지시를 떠나서 이거냐 저거냐라는 지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말을 대신 받아오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예요. 자, 대명사로 쓸 수 있는데 보통 뒤에 of가 많이 나와요. of가 많이 나오고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The quality of the product. 제품의 질은 must be the same. 이 same은 같다인데 항상 덧자랑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뭐와 같다 할 때 as라는 전치사랑 꼭 같이 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The same as. 그 제품의 질은 같아야 합니다. 샘플의 것. 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겉이란 말이 나와야 되죠. 샘플의 겉. 샘플의 겉과 같아야 합니다. 제품의 질은 샘플의 질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퀄러티를 받아와야 합니다. 퀄러티 받아와야 돼요. 제품의 질은 샘플의 겉, 샘플의 질과 같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튼가? 일단은 도우즈는 복수가라서 안 되죠. 그 다음에 애니는 이렇게 대명사를 안 쓰이는데요. 그럼 이튼가? 이트도 대명사인데? 근데 it하고 that은 차이가 있어요.
it는 앞에서 언급한 그거 그대로를 받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퀄러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의 퀄러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제품의 퀄러티였지만 여기서는 샘플의 퀄러티죠. it는 앞에서 언급한 똑같은 금형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고요. 대신하 도어즈는 질이라는 말만 대신 받아오는 거지 똑같은 걸 받는 그런 대명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it는 뒤에 of 같은 거 수식 받지 않아요. of 같은 이런 전치사고 수식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quality라는 말만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 뒤에 of가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that of. That of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샘플의 것. 그래서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that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수일 때는 those 써주시면 됩니다. 자, those만 따로. those만 따로 이번에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어우, 이게 많이 쓰이네요. 아까는 지시대명사 봤고요. 그 다음에는 that하고 those만 따로 골라서 대명사로 쓰이는 거 봤고 이번에는 those만 따로 예,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did 이런 의미 없고요. those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얘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대신받는 말로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에요. Who can speak both French and English에서 프랑스어하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요거 관계사절이죠. 말할 수 있는 해서 요거 예, 사람을 후가 있으니까요. 사람들 나와야 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근 갈 수 있습니다. To the French branch에서 French branch 프랑스 지점으로 전근 갈 수 있습니다. 요거 주어 자리예요. 그쵸? 주어 자리. 그러면 them은 주어 자리 같은데 못 쓰죠? 자, 그러면은 여기 that은 뭐 단수가 되는데 일단 안 되고요. 수일치도 맞질 않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이 와야 되는데 they를 써야 되나? they 주어 자리에 쓰는 건데 they를 쓰는 사람이 맞는데 they는 이렇게 수식을 잘 받지 않을 뿐더러 they는 앞에 어떤 말을 대신 받아 앞에 어떤 말이 나오고 그거를 받아서 사람들이라는 걸로 쓰이는 거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사람들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수식도 이렇게 who 같은 수식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those, those가 수식도 받고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T번, those가 됩니다. those. those 시험에 잘 나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저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도 있고 앞에 있는 복수를 받는 대명사도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도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nce가 있는데요. 이 one이라는 게 하나란 뜻이 있죠? 하나. 하나의 펜스, 그러든 1,000 people 하면 1,000명, 그렇죠? 이렇게 하나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one이라는 것이 대명사로 a plus 명사를 받는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one이요. 단수 명사를 받는 대명사로도 쓰여요. 이때 복수는 once가 되는 거고요. once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대명사로 one이나 once는 이걸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진 않아요. 얘네가 물론 쓰이죠. 쓰이긴 하는데 이것만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I don't like this shirt. 나는 이 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Do you have another one? 다른 거 있어요? 그럼 요거는 셔츠를 받아오는 거죠? 예, 다른 거 있습니까? 셔츠라는 명사를 받는 예, 그런 게 되고요. 여기서 it 같은 거 쓸 수 있나요? 앞에 있는 셔츠를 받는다고 it? 안 되죠? 왜냐면은 또 다른 셔츠를 물었어요. 셔츠라는 말만 받아오는 거지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another도 있잖아요. 수식 잘 안 받는다 그랬죠, it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it 듣는 거 아니고요. 아, 또 다른 거 있습니까? 해서 another one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 one이 사람들이란 뜻도 있어요. 그냥 one 자체가 단수처럼 one하고 쓰지만 사람들이란 의미로 쓰이고요. 단수 취급합니다. 수식 받지 않고요. One has to think. 사람들은 생각해야 한다. Think of practical side. 실용적인 면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one이라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챙겨 주셔야 하고요. Once가 아까 대명사라고 했는데 once가 아까 대명사라고 했는데요. 이게 네. Once가 대명사라고 했는데 이 대명사 one의 복수형인데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사항은 이 once는 단독으로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once가 수식을 받으면서 new once 뭐 이렇게 써야지 아무것도 수식 받는 거 없이 그냥 once 이렇게는 못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Pat Bradley는 needs 필요하다. Paper clip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ask의 목적어로 if절 썼네요. if가 명사절 만들어줄 수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if the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죠? 구매부가 can order, 주문할 수 있는지. 주문할 수 있는지, 뭐를 주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건가요? paper clip을 주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는 말로 대명사 써야 되겠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오는 거니까 여기다 once인가? 라고 한다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니 once는 뭐 앞에 있는 복수명사 받는 대명사라면서 왜?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지금 수식 받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식 받는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once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once는 여기서 제외. paperclip이 셀 수 있는 복수인데 little은 이거 셀 수 없는 양에 쓰는 말이죠. 얘도 제외. some은 어떤가요? some paperclips에서 paperclip을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some만 남을 수 있죠. 그래서 can order some. 여기 some 가능하고요. some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them은 안 되는 게 이게 똑같은 paperclip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ome만 하면 우리가 부정대명사가 되는데요. some of 쫙 안 된다라고 제가 표시한 거예요. some of 는 못 씁니다.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of the staff 직원들 중 뭐? 이 회사의 디자인팀의 직원들 중 뭐뭐가 attended 다녔다.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에 다녔다. 라고 했을 때 some을 보면 직원들 중 누군가가 다녔다. one 직원들 중 한 사람이 다녔다. 이거 뭐야? A번하고 B번이 둘 다 답이 될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some은 of랑 같이 안 써요. 그래서 A번 아니고요. 우리가 one of는 많이 쓰잖아요. one of 뭐뭐 중에 하나. 정답은 그 직원들 중 한 명이 거길 다녔다 해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one 앞에 더가 붙는다는 것은 대명사로 그것이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거고 as는 뭐뭐로 써라는 의미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는 걸 일컫는 대명사인데요. 뭐 someone, 누군가, 그 다음에 anyone, 사람을 전부 일컫는 말이죠. anyone은 아무나, everyone은 모두 이런 말이고요. somebody도 누군가, anybody, 아무나, everybody, 모두가 되고 thing이 들어가면 사물이죠. something, 뭔가, anything, 아무것이나, everything, 모든 것. somewhere, where 앞에 some 붙이면 어딘가, anywhere, 아무 곳이나, everywhere, 모든 곳에. no와는 부정이죠.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Miss Ferry, 누구냐면 the chief of the department, 그 부서장인 Miss Ferry가 said, 말했다. to finish the proposals on time. 그 프로포절을 제시간에 끝내는 것이, 제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투부정사 끝내기 위해서, 컴마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제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여기 should come. 자, 이거는 조동사죠? 조동사에 동사 나왔어요. 그럼 얘가 동사면은 이쪽은 주어가 와야 되는 거죠? 주어가 와야 되고요. 그러면 노아는 아무도 와선 안 된다. 이번 주말에. 그 다음에 써마는 누군가는 와야 한다. 그 다음에 뭐 one another 서로 와야 한다. everyone 모두가 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내용에 가장 잘 맞는 베스트 앤서를 고른다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베스트 앤서를 고른다면 정답은 네, everyone, D번이 정답이 됩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should come to work this week, 이번 주말에 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왜? 제 시간에 프로포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정답은 everyone, D번이 되고요. Because and Seoul Tower, 이게 공식 명칭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남산타워가? 옛날에 우리 남산타워라고 불렀는데. 자, and Seoul Tower. N자가 있네. N 서울 타워는 is located 위치하고 있습니다. At the top of Mount 남산. 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n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can sit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명사 나와야 되는 자리죠. 전치사 뒤니까. 그 도시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란 의미로. 자, absolutely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around 주변에. entirely 완전히. anywhere, 어느 곳에서나 라는 의미고요. anywhere, 명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So from anywhere, 아무 곳에서나 라는 의미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anywhere잖아요. 아무 곳. 자,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명사에 관련된 토익 나오는 문제 유형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가 잘 되셨나요? 다음 강의에서 또 더 즐겁고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